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중등부, 고등부 다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종으로 조를 짰는데 한 8개 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그 조별로 설교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5분 설교를 하러 이제 나오는데 그 각 조에 다 고등부 형하고 누나들이 대표로 나오는데 아이 우리 조는 자꾸 못하겠다고 저보고 나가는 거예요. 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그 날벼락인가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등 떠밀려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기 한 2시간 전에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뽑은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 이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그걸 어찌어찌 해서 설교를 5분간 했어요. 5분간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잖아요. 그 형들 누나들이 못해서 한 게 아니고 중학생이니까 제일 나이가 어려서 아마 저한테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겪었거든요. 저도 집안으로 어려운 일들, 목회로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한 17년 누워 계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모함도 있고 해가지고 더 목회를 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가서 사임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6년 전에는 목회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분립을 해서 지금 덕소로 갔는데 덕소로 가기 직전까지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덜썩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이 설교했던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 하나님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눈물의 선지자의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 왜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만큼 죄가 많은데 회개를 안 해서 답답하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또 하나는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그러니까 직업이 같은 사람에게 붙잡혀서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요. 같은 제사장한테 뺨을 맞고 이제 막 그랬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레미야 20장 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찬양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그 찬양에 이 가사가 되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하고 그 말씀을 늘 듣고 읽고 하니까 그 수치와 치욕과 모욕 가운데서도 자기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이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근심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 혹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 암송 암기하기도 좋아요. 333 예레미야 3장 33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또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고 고생과 근심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 얻고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의 그 믿음의 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그 능력으로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또 그 시간들과 또 정말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려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제 그냥 뭐 생각에는 그래도 한 3년은 그렇게 좀 채워야 되나? 아니면은 통독도 그래. 그냥 끝까지 세 번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네. 또 그 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오늘 읽기 시작해서 내일 적용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아이들일 때 열심히 말씀을 네. 이제 암송하고 그런 거 참 이제 좋고 부러운데 나이가 먹으면 그 좌절감이 좀 있는 거예요. 50, 60 넘어가면 이제 뇌 기능도 좀 한계가 오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본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매일 큐티가 저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말씀 암송도 굉장히 귀하지만은 우리 다 암송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그 한절 가지고 하루 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은 또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적용이 되는 맞아요.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맞아요. 뇌 기능이 조금 약화된 그런 분들은 암송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 살고 주일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 살고 하는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때그때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낙마하고 넘어질 때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나도 미울 때 잠시 높아져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좀 떠올리고 적용해 보세요 하는 말씀 좀 구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저도 그 남들이 미울 때가 참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 참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분노는 치미는데 제가 고구려 피가 흘러가니까 이 고구려 피는 잘 참다가 그냥 확 집어던지는 그런 그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참 저한테 늘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큰 짐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도록 훈련을 좀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짧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화평케 하는 일에 좀 애써야 되겠구나. 남들이 좀 미워 보이고 좀 분한 일이 있고 막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때 마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가 조금 더 참고 화평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가끔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격대로 살지 않고 그 화평을 심으려고 좀 애를 쓰는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남들이 밉고 막 분노가 치밀고 그럴 때 야고보서 3장 18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